김재훈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금요일에는요, 어느 정도 뭐 금리와 관련된 얘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확 네. 그냥 뒤집어졌어요. 네, 예, 맞아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죠. 정말 네. 기억에 남을 날짜가 될 것 같은데요. 8월 23일. 8월 23일. 정말 네. 많은 뉴스거리가 있었고 네,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미국 증시도 그랬고 오늘 국내 증시도 그랬고 얼마나 이를 가격으로 반영할지 모르는 변동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23일 날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워낙 크게 확산됐는데 지난주 그 유통 소매 판매의 그 실적들에 따라서 네. 개별 섹터,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좀 보였었는데 이런 그 매크로 리스크, 그 무역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안전자산 아니면 네. 위험자산 이렇게 이 갈래로 섹터가 그렇죠. 아니라 예. 모두 함께 떨어지고 시장 자체의 네. 위험으로 본 거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렇기 네. 때문에 리스크 오는 사실 아니었는데 네.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예 그냥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네.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채권, 엔화, 금 다 상승하고 있고 이제는 그 위험자산인 주식 모두 하락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는 급락했었고 그리고 MSCI 한국의 ETF도 하락했는데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네. 한국 증시는 워낙 빨리 이렇게 가격이 하락해 왔어서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 한국 증시의 하락폭과 얼추 비슷합니다. 네. 이게 좀 특징적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ETF의 기준을 좀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락폭보다 또 중요한 것은 투자 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소식들 일단 미국이 관세를 미국에 대한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중국이 발표했었고 거기에 대한 그 트럼프의 보복 조치가 또 있었고 그리고 잭슨 홀에 대해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둘기적이었다 그러면서 만족을 한 느낌이었고 하지만 그 다른 그 중앙은행 총재들은 또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는데요. 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카니 그 BOE 영란은행의 총재가 너무 달러화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호주의 중앙은행 총재가 너무 통화정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 이렇게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격도 반영하기에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유동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처음 기사를 보고 읽는 반으로는 지금 달러화 자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화가 뭐 재정 적자나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나중에 그 뭐 이슈가 더 커진다면 그 달러의 리스크가 많이 그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뭐 신흥국들이나 뭐 다른 국가들의 재산이 이렇게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분산해야 될. 아, 너무 달러에 집중하지 말아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달러 지수가 1% 가까이 하락했었고, 네네. 그리고 유로화는 급등했었고,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무역전쟁이 워낙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너무 격렬하게 좀 진행이 돼서 여기에 좀 묻혀 있었긴 했는데 네. 그쪽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금융시장은 확실히 그런 점들도 체크를 해가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많이 얘기를 했던 미중 무역전쟁 이제 연구원님도 무역전쟁으로 얘기를 하네요. 전쟁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예, 이제는 이거는 이제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네. 많이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그 부분의 소식도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무역 전쟁에 관련돼서는 그 이번 주 전망을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네. 저희 전망을 금요일 날 국내 증시에서 시간에 써서 그 별로 무의미 됐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됐어요. 예. 예. 그렇게 됐는데 네. 좀 전망을 좀 업데이트하자면 네.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또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스크 오프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지 안 되는지, 하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두 가지가 물론 무역 전쟁에 관련된 소식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 여전히 발언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그리고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발언이 있는데 두 그 입장은 지난주에 많은 발언들이 있었지만 이분들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거를 확인하고 이렇게 9월 중순에 있을 그 FOMC가 어떻게 될지 조금 힌트를 찾으면 만약에 그 투자 심리를 개선될 그런 발언들을 하면 물론 반등의 여지가 있겠죠. 네. 요거 뭐 확인할 게 그분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그럼 좀 더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아니면 오히려 더 솔직하게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더 현재 상황을 반영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살짝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데일리와 바퀴는 조금 미국 경제 그리고 통화 정책이 전반적으로 조금 낙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항상 뭐 소비가 아주 견조하다, 노동시장이 견조하다 뭐 이런 그 입장을 많이 표명을 하고 그리고 또 신중한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중한 게 중립이라는 표시라면 비둘기파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 네. 아.